뭐를 그렇게 큰 책을 갖고 오셔? 세계, 세계사. 역사가 소설보다 더 흥미롭다. 있는 사람들은 부를 많이 쌓고서니는 막 지금이나 그때나 막 땅에다가 돈을 숨기잖아. 그래서 그 옛말에 왜 할아버지 땡전한 입도 없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. 그게 땡전이 아니라 땅전이래. 땅전. 땅에 묻어서 했던 땅전. 그 없는 없대는 얘기래 그게. 그건 참 아내가 선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뭐 입 조심해라 어디 가면. 우선 내 나가면 입 조심해라 요래거든. 이게 다른 사람은 물러 뭐 붙은 중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알지. 알았어. 가난한 호로머님이 돼서 자라 학교는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사보 씨. 말. 책을 읽으면 밥도 전략? 나온다고 믿는다. 말하기 전략? 말이 돈 버는 거야. 토론, 전쟁에서 이긴 법. 그래. 천냥빛을 뭐 한다고. 말 한마디로. 말 한마디로 갚는다 그러잖아. 그게 네. 말을 잘하면 돈 버는 거야. 맞아. 내가 독파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봐야지 되겠어. 가자. 아이고 이거 잘 근데 이게 일주일 내에 읽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. 좋은 세상에 났다면 마음껏 공부하고 더 큰 세상에서 활개쳤으련만 배고픈 시대에 꿈까지 접어야 했던 부부 칠순이 넘어서도 배움의 허기를 채운다. 가을볕이 따사로운 오전. 사보 씨가 뭔가를 챙겨들고 고안정으로 나왔다. 이 책가방. 여기다가 이렇게 연필도 담아갖고 메모지도 담아갖고. 야, 이거. 응? 굴러다니던 상자가 책가방. 필통은 안 쓰는 반찬통이 대신했다. 매직펜, 뭐 이게 붓펜, 쓰는 연필. 그게. 말하자면 공부를 해야지 돼. 어떻게 말을 잘해야 하나. 응? 유펜 하우오이. 예? 하우오이. 응? 38가지 논쟁 기술이라. 38가지. 며칠 전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는 중. 진도가 꽤 나갔다. 당신의 주장은 가능한 한 축소해야지 되는 거예요.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. 제한적 의미로 주장하라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. 학생이 공부하듯 내용을 요약하면서 정독하는 게 사보 씨의 독서법. 책은 곧 저자와의 만남이니 어려운 내용도 질문하듯 읽어 뜻을 새긴다.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우리 손자들, 손녀들 네?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말, 좋은 유익한 말을 여기서 해서 가르쳐줘.